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생소한 용어와 낯선 설명에 당황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 상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특별판을 준비해 봤습니다. 누구라도 알기 쉽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3중사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주택인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법적인 해석을 해야 할 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다는 사실, 즉 전입했다는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되어 소유권이나 대항력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만큼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전세나 월세처럼 내가 이 집을 빌려 살겠다라고 계약한 날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하는 신고, 신고 내역이 기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이 됐다고 인정하는 증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드리는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맨 처음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해당 과정이 잘 해결되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대항력의 사전적 의미는 제3자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부인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법률상의 용어인데요. 부동산으로 본다면 세입자가 거주한 이 집이 경매, 매매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될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의 중요한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우선 변제권은 세입자의 채권, 즉 보증금을 다른 것들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경매에 팔린 집값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집주인의 대출 상환금으로 우선 변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은 필수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앞서 말한 대항력, 확정일자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을 갖추더라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변제가 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 돈을 모두 갚은 다음에야 5순위인 우선 변제권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보시다시피 9순위로 분류되니 꼭 받으셔야겠죠. 추가로 3순위를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데요.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지역별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 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7,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모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 확정일자를 꼭 받아주셔서 우선 변제권을 차순책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해보기 힘든 부동산 계약이기에 해당 내용 자체도 이해가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집을 계약하기 전 조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알고 가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똑똑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죠?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날짜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계약 시기에 맞춰서 꼼꼼히 알아보신 뒤 성공적인 계약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